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뭐 이를테면 연금 상품을 내가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수수료만 딱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 거예요?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네. 그뭐 보험 같은 경우는 착한 건 약관이 착한 건 해서 그거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설명해 줄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필요해요.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그거예요. 네. 근데 그걸 100%는 잊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만 말하고 싶거든요. 파는 쪽에서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점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상품에 이렇게 좋은데 그럼 이 상품의 리스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스로가 그럼 작은 상품만 가입해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손이 많이 가고 뭐랄까 그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좀 스스로가 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관리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수수료만 보고 결정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좀 세금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을 무슨 뭐 우리가 탈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네. 아니에요. 그거는 네. 뭐다 걸립니다. 뭐 제가 뭐뭐뭐 좋은 탈세 방법 이런 거다 들어봤는데, 네네. 뭐다 제가 볼 때는 어림없습니다. 네. 그거 피할 수 있으면은. 네. 근데 그 국가에서 네. 네. 이거 세금 줄여주겠다 이런 그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연금 계좌. 네.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ISA 이런 것들이죠. 네. 다 빠져나갈 길을 주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을 주는데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줄 때는요. 정부도 지금 세금 안 거쳐가지고 난리거든요. 정부도 운영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걸 깎아주느냐.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를 준비 안 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이거 이 사람들이 굶어죽는데 가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금을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미리 세금 깎아주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융상품들이 뭔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뭔가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그냥 비과세 해주고 그냥 세액 공제 해주면 되지. 55세까지 가지고 있어라. 3년 유지해라. 뭐 이런 불편하게. 이게 근데 다 그런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세액공제 뭐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네. 예, 그거만큼 좋은 뭐 탈세 방법 찾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요, 그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것 외에도요, 그 계좌 안에 특히 이제 연금 계좌, 저는 네. 뭐 연금 계좌가 ISA보다 유리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기간이 좀 길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죠. 네. 세액공제 그것만 해도 최대 1년에 16.5%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그냥 1년에 16.5%씩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도 크지만 그거 말고도요. 연금 계좌 안에 있을 때는 비과세예요. 네. 수익에 대해서 전혀 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리 효과 아시잖아요. 네. 이 덩어리가 커야 되는데 그렇죠. 덩어리가 계속 커지기만 하지 깎이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55세까지 굉장히 장기간 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도 하고 제가 네.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투자를 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격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일반 그 과세되는 계좌에 비해서 네. 이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비과세되는 효과. 나중에 세금을 조금 걷는다. 그것 때문에 뭐 연금 계좌가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저율 과세합니다. 뭐 그것까지 그 설명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저는 이 연금 계좌. 뭐 그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뭐 IS 계좌라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IRP 연금저축 ISA 계좌는 내가 뭐 형편이 된다면은 한도 내에 최대한 넣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건가요? 저는 그 올해부터 네. 연금 계좌가요. 그연 900만 네.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네. 작년까지 되게 복잡했어요.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네. 소득에 따라서 되게 복잡했는데 싹 없애고 그냥 900만 원까지 누구나 넣을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세액공제율은
5,500 네. 이상이신 분들은 뭐 13.2%밖에 그 기준만 다르고요. 네. 그냥 900만 원까지. 저는 뭐 아까 국민연금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민간 금융상품 중에서는 이 연금저축이 제일 낫다. 그래서 네. 저는 연금저축에 네. 세액공제 한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이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팁도 있나요? 퇴직연금이 일단 자기가 어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왜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비중이 줄어들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 퇴직연금도 강제로 내잖아요. 네. 직장 다니면. 네. 개인연금은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쵸. 예, 예. 그렇게 뭐 다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네.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잘 모르시다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 네. 그다음에 DB형은 네. 확정급여형. DB형은 과거의 그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내 한 달, 그 퇴직 당시에 한 달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내가 퇴직할 때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받았다. 네. 그러면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20년 근무했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1억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결정되는 게 DB형이고요. DC형은 매년 내 그럼 뭐라 그러나요? 한 달치 급여 정도? 네. 1년에 한 달치 급여 정도를 이렇게 쌓아둡니다. 쌓아두는데 그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그 쌓아둔 그 돈을 내 계좌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좌 안에서 그걸 잘 굴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보통은 퇴직금처럼 받는 DB형이 편안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연봉이 높아진다, 급여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벌써 55세만에 임금 피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지금 55세지만 50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뭐 젊은 분들이 상사들이 뭐 일도 안 하면서 급여 많이 가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DB형은요 사실은 이점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DC형이 아마 대세가 될 거예요. 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네. 나갈 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뭐 그때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줘야 되는데 네.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힘든 그쵸, 일이거든요. 힘들죠. 예전에는 회사에 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실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뭐 늦게 일하면서 뭐 초과 근무 수당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네. 이제 좀 넉넉하게 퇴직금을 그 법정 퇴직금 말고도 좀 얹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큰 돈이 됐었는데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근무해봤자 뭐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1억이 뭐 요즘 뭐 할 수 있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냉정하게 너 퇴직할 때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해주겠다. 그거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그것조차도 네. 이제는 내가 다시 책임지고 주지 않겠다. 그냥 매달 내년 한 달치 월급 네. 네 통장으로 꽂아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굴려라. 근데 그 저도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만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DB형보다 낫습니다. 큰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잘만 하면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엔 그걸 책임을 네.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네.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쵸. 정해진 퇴직금을 줬던 것인데 네, 네. 이제는 그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DB형과 네. DC형 사이엔 있습니다. 네. 그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빚을 내면은 노예가 되는 건가요? 네. 50대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럼 뭐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빚을 내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요. 이 빚이라는 게 갚는 방법이 네. 원금 균등 상환. 네. 원리금 균등 상환.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네.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이 방법을 제가 뭐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네. 뭐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원금 만기일 시상환이 근데 이게 문제인데 네. 원금 만기일 시상환은 앞에 두 방법과 다르게 네.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요. 이자만 계속 갚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 내가 원금을 갚겠다 이런 건데 네. 제일 안 좋은 방식이 대출이에요. 오, 네.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방식이고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왜요? 왜? 왜냐하면 네. 앞에 방식에 비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0년 정도 돈을 빌렸다고 했을 때 앞에 두 방법에 비해서 이자가 네. 두 배예요. 1억 원을 네. 글쎄요. 1년에 5%짜리 이자율로 10년간 네. 빌렸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내는 냈던 이자를 다 누적 합계를 살펴보니까 네. 원리금 원금 만기 시상환은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1억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네. 이자로 낸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 과연 이자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원금의 절반이 될 정도로 냈던 사람이 네. 그죠? 그럼 10년이 딱 됐는데 네. 원금을 갚을 수 있나요? 없죠. 아니,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원금 만기일 시상환으로 빌리는 분들이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80-90% 될걸요. 이게 이제 상식과 네. 실행하는 게 다르다.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을 받아서 특히 원리금, 원금 만기일 시상환 이런 방식으로 빌렸던 사람은요. 네. 계속 그 다음에 또 10년이 되면 또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겠네. 네. 신용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자율 더 받아내도 되겠네. 이러면 그냥 우산 뺏는 것처럼요. 네. 이자율 더 높여버립니다. 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평생 생각해보세요. 1억 빌려가지고 절반 아무 그 가치 없는 돈 낸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로 빚의 노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이제 원금을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금의 이자가 계속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도 내가 계속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들지 않는 거군요. 이게. 물론 이자에 네. 이자가 붙는 이제 복리 방식은 아니에요. 네. 1년 한 달에 이자가 생겨서 그대로 내고 네. 그 다음 달에 내고 이렇기 때문에 네. 복리 방식은 아니지만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자가 앞에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뭐 두 배 정도 됩니다. 두 배나 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같은 금리여도?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네. 1억 원 5%로 10년간 빌렸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셈이 되고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은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원금 만기 시상환은 네. 5천만 원. 와.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 앞에 두 방식은 원금을 다 상환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원리금 원금 만기 시상환 방식은 그때도 그대로 원금이 남아있네요. 아무 가치 없이 네. 이자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 그냥 내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딱 해보면은 답이 명확하네요. 이게 그냥.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네.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시나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자꾸만 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5060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뭐 주택연금 같은 상품을 또 만들어서 권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가 백전백승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네. 뭐 저도 뭐 마찬가지 그 집을 살 때 그런 레버리지를 안 쓴 건 아닌데요. 부동산 투자가 네. 워낙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빚이 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특수한 뭐 많이 네. 물려받았다거나 이런 특수한 분들이 있지만 네.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네. 이게 그 빚을 낼 수밖에 없는 투자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빚이 원금 만기 시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네. 뭐 이론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레버리지를 크게 쓰면은 네. 그 원금 균등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 시상환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내는 게 그냥 이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기회 비용이거든요. 그쵸.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느냐 이게 대출을 낸 분과 그 이자 낼 돈으로 투자하신 분과 이 차이는 두 배로 벌어져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네.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